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요즘은 정말 문화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 속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에서는요, 자극적인 영상들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새로운 반전을 선사하는 볼만한 좋은 기독 영화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 또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예나 지금이나 청춘들의 이성교제는 늘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만남과 이별이 더 쉬워지는 이 시대에 그래도 크리스천 청년들의 결혼과 이성교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랜만에 가정사역자 박수홍 장로님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 최기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한국교회 안에 가장 예민하고 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단 문제인데요. 그렇죠. 네, 최근 발표된 이단, 한국교회 이단 실태 조사 결과, 기독교인 중에 이단 신도가 많게는 5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이단의 실태 그리고 네. 그 대책에 대한 이야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 레디언에서도 이단에 대해서 많이 전해드렸는데 그렇죠. 59만 명이라는 숫자를 들으니까 네. 어우, 이거 더욱 경각심이 드네요. 네. 이번 조사에서 어떤 내용들이 확인됐습니까? 네, 이번 조사는 이단 전문기관인 바이블 백신센터 그리고 목회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네. 기독교인 1,858명 그리고 이게 특이합니다. 현재 이단 종파에 속해 있는 네. 신도 304명 그리고 현직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가 됐어요. 네. 발표에 따르면요, 한국교회 성도 545만 명 가운데 8.2%가 이단 신자로 추산이 됐습니다. 뭐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5%를 감안하면 적게는 31만 명, 많게는 59만 명에 달하는 추산되는 숫자고요. 네네. 10명 중 1명 이상이 이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그 이단 신도들의 인식도 어느 정도 좀 드러났는데 네네.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도 10명 중 9명 가까이 86.2%가 소속 종파의 교리 그리고 지도자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고요. 네네. 더 놀라운 것은 신도 5명 중 1명은 우리 지도자, 즉 교주가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좀 심각한 수준인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게 됐는지도 이제 조사가 조금 자세하게 이루어졌겠죠? 네. 네. 신도들이 이단에서 활동하게 된 배경, 그 계기에 대한 결과도 좀 나왔는데 네. 놀랍습니다. 응답자의 10명 중 4명이 가족의 권유로 이단에 빠지게 됐다고 답을 네.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 중에 종교가 없을 경우 영순이 포섭 대상이 되기가 쉬운데 이 전문가들은 이단이 기존 신자뿐만 아니라 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전도 노하우가 상당 부분 축적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이단 신도들이 활동을 시작한 나이가 평균 21.8세로 드러났거든요. 청년 시기에 이단에 빠져들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 그리고 이단들이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포교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네네.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정말 네. 한국교회가 적극적인 방안을 이렇게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네. 경각심 가져야 되는데 시기에 대한 경각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20대 초반에 이단에 빠지게 되면 아주 귀한 젊은 시기, 즉 청년의 때를 빼앗긴다라고 경고를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청년 세대들한테 보다 지속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선물해 주기에 앞장서야 된다. 이런 조언들이 나옵니다. 네네. 또 일반 성도들의 각성도 좀 필요한데 이번 조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내용이 정통교단 기독교인 가운데 이단의 교리를 분별하고 반박할 자신이 있는가? 이 문항에 그렇다라고 답한 대답 두 명 중 한 명이 채 되질 않습니다. 네네. 47.7%에 그쳤는데 상당수가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만약에 성도가 우연하게 이단들이 그 참여하는 행사에 갔다라고 했을 때 그 교리에 미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교회 내에 지속적으로 이단 상담 센터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학교, 교단적으로도 그 대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또 모르면
우리가 미혹되기 쉽습니다. 안 그래도 성도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단에까지 빠지게 할 수는 없겠지요. 네. 네. 한국 교회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될 텐데 아유 참 걱정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지난 시간에 이 드라마에 나오는 기독교 빌런 이야기 전해드렸었는데 네네네. 오늘은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고 있는 비혼 그리고 비출산 조장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결혼 문제 그리고 육아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들 조명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잖아요. 네네. 뭐 결혼 지옥, 뭐 우리 이혼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 제목에서부터 일단 굉장히 격한 갈등을 암시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시청자들 특히 2030 세대 미혼 청년들에게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여러 가지를 포기한다고 해서 N4 세대란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결혼과 육아를 포기한다는 것이 제일 컸는데 네.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본 젊은 세대들. 당사자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미혼 2030 세대들 네. 반응 상당히 냉담합니다. 뭐 SNS나 댓글들을 통해서 그들의 반응을 실제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네.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네네. 결혼 미친 짓이다. 꿈도 꾸고 싶지 않다. 네네. 혹시라도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은 하지 않고 딩크족으로 사는 게 답이다. 이런 반응들이 주를 이뤘고요. 네. 뭐 크리스천 가정사역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방송을 통해서 결혼과 출산, 육아 같은 것들이 자극적으로 비춰지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네. 그런데 문제점은 모든 부모와 모든 부부가 방송에 노출되는 것만큼 격한 갈등을 겪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접한 특히 이제 미혼 청년들이 결혼과 육아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육아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문화가 자리 잡혀가는 것 같아서 네네. 안타깝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이 저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있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게 성경적 가치관인데 그렇죠. 좀 상반되는 반응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프로그램들이 이 가정 안에 있는 현실적인 갈등을 조명을 하고 또 네.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너무 무작정 비판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기독 청년들은 결혼을 희망하고 있는데도 현실적인 부담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고 육아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회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현 세태와 성경적인 가치관을 결합한 내용으로 잘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요. 또 교회가 이 시대 사람들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네네.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네네. 특히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을 쭉 다녀보다 보면 네. 더욱 실감이 나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자녀가 몇 남 몇 녀? 저는 1남 1녀를 네네. 했습니다. 하나만 더 부탁합니다. 아이고. 도전해볼까요? 네. 저는 좀 늦었죠. 아, 가능하십니까? 네. 아,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늘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안고 있지만요. 그 안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최기영 기자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재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아, 최근 인신매매에 희생된 어린이 수백만 명의 자유를 촉구한 영화 자유의 소리가 미국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소중하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님을 초대해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기독교 영화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최근 미국에선 자유의 소리 같은 기독교 메시지를 담거나 성경을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거든요. 네.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기독 영화들이 네. 흥행을 많이 하고 있고 네네.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자유의 소리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 미국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은 7월인데 바로 이제 얼마 전인데요. 이 자유의 소리라는 영화가 영화 인디아나 존스 아시잖아요. 네네. 네,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을 제치고 네. 네,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고 합니다. 아... 영화는 뭐 그 인신매매범 네. 아동 인신매매범으로 범으로부터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그 실존 인물인 팀 발라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 이분이 활동을 하면서 그가 가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가를 굉장히 잘 알려주고 있고 네. 또 인신매매 범죄의 극악성을 잘 알려주는 영화여서 네. 보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감동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팀 발라드 역을 했던 짐 커비질이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독교인은 하나님보다 악을 더 두려워한다 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외에도 자유소리 외에도 또 1960년대, 70년대 그 미국 캘리포니아를 휩쓸었던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네. 뭐 그렉 로리, 척 스미스 목사 그리고 로니 프리스비 전도사의 실화를 다룬 네네. 지저스 레볼루션, 예수 혁명이라고 하는 영화도 5천3백만 달러 아니고 굉장히 큰 흥행을 올린 만큼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네. 또 부활절 이 즈음에 개봉했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개봉도 하고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첫 주에, 부활절 첫 주에 또 박스오피스 3위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올 상반기에 미국 기독 영화들이 흥행을 하는 아주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이 기독교 메시지가 이렇게 담긴 기독 영화 같은 콘텐츠에 이렇게 호응하는 이유가 뭐 특별히 또 있을까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영화에 대한 수요를 가진 굉장히 유일한 나라일 수도 있고요. 네. 한국도 지금 비슷해져 가고는 있지만 네네. 그런 나라입니다. 특별히 장르로서 기독 영화라는 게 딱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여전히 개신교 문화가 그런 신앙과 삶 속에서 이제 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익히 들어본 영화들 아마 있을 겁니다. 뭐 네. I Still Believe, 신은 죽지 않았다 시리즈, 뭐 네. 오두막, 뭐 Miracle from Heaven, 뭐 부활, 믿음의 승부, 뭐 I Can Only Imagine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런 기독 영화들이 만들어져 왔거든요. 네. 그런 시장들이 이제 형성되어 왔던 거죠. 특별히 이번 상반기에 이제 이런 기독 영화들이 굉장히 흥행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뭐 각 영화마다 흥행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 팬데믹 기간이 길었잖아요. 길었죠. 굉장히 길었기 네네. 때문에 그동안 기독 영화들이 제작이 거의 못돼 왔다가 또 제작이 되어서 이번에 많이 이제 개봉됐던 면도 있지만요. 네네. 공통적으로 보면은 어떤 신앙의 확실성을 갖고자 하는 그런 동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리고 신앙도 굉장히 다운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인터뷰 제가 내용을 봤는데 미국인들이 정신적으로 굶주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가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네.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던 어떤 영화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60년대, 70년대 실제 있었던 부흥의 거대한 역사들을 통해서 네. 그 믿음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흔들렸던 믿음들을 다시 믿음의 확신을 구하고 신앙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어떤 이례적인 기독교 영화 흥행으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네네. 말씀드리면서 한국에서도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를 이렇게 기대해보게 되는데 이제 방학을 맞아서 말이죠. 자녀들과 함께 볼 만한 그런 기독 영화 네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시원한 음료 한 잔 마시면서 또 시원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기독 영화 한 편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개해 줄 만한 어떤 영화 좀 있으십니까? 네. 네. 말씀드린 영화들은 아마 곧 또 하반기에 개봉이 될 건데요. 네. 지금 개봉하고 있는 영화 중에 His Only Son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번역돼서 네. 된 영화가 있습니다. 네네. 뭐 지금 뭐 방학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보면 참 좋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그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유명한 사건 있죠. 그 사건을 그린 영화입니다. 뭐 모리아산 사건, 뭐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은 기독교인이라면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사건을 둘러싼 어떤 그 실존적이고 신앙적인 고민들이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들이 영화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보면 왜 하필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또 왜 하필 3일이나 가야 되는 모리아산으로 나를 가라고 하실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떠오르는데요. 영화를 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어떤 갈등과 번민을 정말 10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이고 또 영화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보시면 영화 후반부에 가면 제가 스포일러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왜 영화가 하나님의 마음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수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화라고 하는 거 뭐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재이기도 하고 도구가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 또 개봉하고 지금 또 시중극장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자녀들과 함께 보신다면 정말 뜻깊은 신앙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신앙 교육도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 장애가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선택할 때 항상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신 영화만 일단은 이렇게 섭렵을 해도 네네. 아마 좋은 시간이 아마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네요. 그렇죠? 네네. 영화는 관객과 소통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좋은 도구인 만큼 앞으로 좋은 기독교 영화들도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하고요. 백광 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아, 최근 말이죠, 지자체들이 청춘 남녀의 만남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과제인 결혼, 출산, 장려 대책과 함께 청년들의 데이트할 때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청년들의 만남과 건강한 교제를 주선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청년들의 건강한 이성교제에 대해서 가정사역자 박수웅 장로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청년 사역을 대학교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네네. CC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CC를 만나가지고 네네. 거기서 이제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서 주님 앞에 헌신했고요. 네네. 그러고 나서 내 평생 청년들과 함께 지냈다. 네네. 이런 비전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청년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CGN에서 이제 펀펀한 북카페라는 프로그램에서 예. 뵙고 그건 뭐 한 10년 정도 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대로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입니다. 네네. 아, 감옥 온대면서요. 예, 우리 MC님도 청년이십니다. 네네. 아, 요즘 말이죠, 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관심이 아,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애들부터 그러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고 하는데 사역하시면서 네. 이 점에 대해서 피부로 많이 느끼시고 계신지 그것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21세가 된 다음에 네. 특히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MZ세대. 네. 20대, 30대.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여져 있어요. 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데 네. 세상적인 가치관은요 뭐든지 자기 중심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은 예수 중심이고요. 그런데 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혼 안 해도 뭐 맘대로 잘 살 수 있고 뭐 성관계도 할 수가 있고 뭐 즐길 수가 있고 여행 다닐 수가 있고 뭐 가정에 매이지 않고 이렇게 자유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청년들의 추세인데 네, 자기중심. 네. 이때
우리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청년들을 그런데 뺏기지 않고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되돌아와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가르쳐서 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성교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요즘 청년들이 연애를 안 하거나 네. 또는 혹은 못하거나 네. 뭐 지금 잠깐 얘기를 뭐 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에 신문을 봤더니요 네. 20대 30대들이 물어봤어요. 네. 결혼해야 되는가?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가 딱 물어봤더니 네. 20대 남자들은요 32%가 예스 68%는 결혼 관계 없다는 거예요. 또 여학생 여자 청년들은 8%예요 아. 그리고 30대는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남자가 33% 예. 여자는 10%밖에 안 돼요. 아휴. 이게 이것이 지금 요즘 현 세대입니다. 네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결혼하게 되면 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예. 사회적 성취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되면은 생기면은 이제 더 내 생활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는 결혼도 하지 않고 아기도 안 낳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거의 네. 여자는 20, 30대가 90%가 되고요. 또 남자는 30%. 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 교회가 지금 한탄하고 마음 아파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네네. 우리는 정확하게 영적 전쟁터에 지금 최전방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이 청년들을 교회가 바꿔야 돼요. 이들에게 결혼 세미나도 하고 또 상담도 해주고 특히 목사님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네네. 배워서 이들을 결혼을 시킬 결혼 추진 위원회를 만들래. 그래서 저는 가는 데마다 청년부 집에서 이 교회 내 결추위 결혼 추진 위원회. 거기는 목사님도 들고 청년부 담당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또 청년부 도사도 있고 또 청년부 임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결추위를 만들어요. 결추위. 결추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그런 배우자를 구하냐? 네. 뭐 서울에 가서 구할 수 없잖아요. 배우자는 교회 내에 있습니다. 같은 목사님에게 같은 훈련을 받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 행복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같은 교회 내에서 결혼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온누리교회도 청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 결추위를 조직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매칭을 시켜줘야 됩니다. 결추위 그거 딱 머리에 들어오네요. 근데 네.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네. 기짤 하나 더 집어넣으면 머리에 더 빨리 들어올 것 같은데요. 결추위기. 결혼추진위원회 기필코. 기필코. 할렐루야. 역시 마음이 맞네요. 그런데 그 뭐 흔히 얘기하는 교회 오빠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교회 오빠 찾으러 가면은 그 다 어디 가는지 없다고 하는 얘기도 또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건요? 네. 적극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면 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네네. 찾으라 네.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냐. 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네. 나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네. 뭐 기도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도 배우자들을 위한 그 기도가 이제 중요할 텐데 어떻게 기도하고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네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 이런 네, 말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랬지만은요 청년들이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결혼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네네. 그런데 대개 이제 듀얼할지 세상적인 배우자 고르는 걸 보면은 뭐 봉급이 얼마인가, 어느 회사 다니는가, 키가 얼마인가, 외모가 어떤가, 뭐 이런 얘기 가지고 이제 태커잖아요. 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배우자는 지금 어디 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신다. 네, 믿습니다. 이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까 그 배우자를 위하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중보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나는 위하여. 모르지만 네. 하나님 아시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예, 예. 지금부터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형제 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겠다고 그러세요? 안다. 하나님 그 형제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요셉과 같은 다니엘 같은 믿음을 주세요. 그 형제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형제에게 주님을 형상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도 주세요. 그래도 자기가 기도하는 바를 그 형제를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 눈을 바로 뜨고 찾아야 됩니다. 네네. 구하라 기도했죠. 그 다음 찾으라. 어디서 찾습니까? 교회에서 찾아요. 청년부에서. 대부분 보면 아, 저 형제는 키가 좀 작아요. 신앙은 좋은데 키가 작아요. 하하. 저 형제는 뭐 직장이 뭐 별로예요. 제 형제는 돈도 뭐 별로 못 벌어요. 그 형제의 지금 모습을 보지 말고 내가 그 형제를 도와주면 10년 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세요. 네네. 앞으로의 모습, 믿음의 눈. 그렇죠. 가능성. 예. 이걸 보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찾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찾는가? 첫째, 네.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고 찬양 모임에 참석하고 모든 모임에 참석할 때 보면은 어떤 자매, 어떤 형제가 아주 열심히 하는 걸 봐요. 딱 보고 딱 마음에 드는 걸 혹시 저 형제입니까? 혹시 저 자매입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또 아울리치를 가요. 이렇게 이게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 단계도 지금 자세히 얘기해 주시는 겁니까? 예. 네네. 근데 싱글 시기를 잘 보내야 되겠다 하는 의미도 거기 많이 지금 포함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싱글 시기를요? 예. 네네.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거니? 네. 많은 사람들이 싱글 시기에 아, 나는 아무도 없어. 나는 그냥 열등감이야. 나는 막 부족해. 이러고 막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때가 많은데. 네네. 싱글 시기는요, 자기를 키우는 시기입니다. 매여 있지 않잖아요. 첫째, 독서를 많이 하십시오. 네. 네. 둘째, 사이버 대학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이버 대학 같은 데서 어느 과목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키우는 겁니다. 자기를 키우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준비된 배우자를 찾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준비된 배우자가 되자. 나 먼저. 나 먼저. 네, 나 먼저. 나 먼저. 그리고 큐티 열심히 하고 늘 주님과 교제해요. 그럼 주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 9장 10절이 나오잖아요. 네네. 지혜를 주시면 눈이 떠져요. 다니엘처럼 눈이 떠져.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 저 형제, 저 자매 딱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접근해서 같이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네네. 잘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텐데요. 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성 교제를 원하는 청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끝으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이상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 내가 먼저 이상형이 되라. 나 먼저. 예, 예, 예. 그리고 당신의 배우자가 어디 있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그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중보기도를 시작하라. 중보기도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눈을 뜨고 교회 청년부에서 열심히 찾아라. 찾되 나쁜 의도가 아니라 배우자를 찾고 그리고 찾으면 목사님한테 보고해라. 그리고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목사님이 충고해주고 상담해주는 가운데서 데이트를 시작하고 너무나 성적인 것이 생기면 빨리 결혼해라. 3개월 내에 결혼해도 된다. 결혼 전선에 뛰어들어서 승리하는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네네. 아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 청년 시절은 네 건강한 이성 교제를 나누고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는 일은 뭐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건강한 이성 교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들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또 배워야 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실천해가는 노력들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가정사역자 박수웅 장로님 오늘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